아침을 공독할 시편 16편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헌금과 은보에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고백이 되는 힘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그 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여기서 주께로 피한다는 이 히브리 원래의 의미를 루터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트라우에 아웃디시고. 우리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다른 곳으로 피할 것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사람을 찾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피해 보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본문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니 힘으로 받아서는 어디에도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신 그동안 자신의 누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복, 행복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생기는 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또 우연히 생기는 좋은 것을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누린 모든 복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심에서 의해서 주어진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누군가가 만지지 않고 그냥 그걸 얻었습니다.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많은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닥쳐만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쳐오면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 점점 변화가 되고 점점 좋아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방치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싸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이 세상 좋은 것은 다 하셔도 하나님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3절을 가만히 보시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다윗을 고백합니다. 그럼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주일에 다윗이 15편에서 이미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변화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다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도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지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쉽게 깨어질 수도 있는 그릇입니다. 돌품도 없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마음에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지만 볼품이 없는 것이지만 그 보물이 가만히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을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윗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더 커 보여서 그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된다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오늘 사절에서 다윗은 강조합니다. 이들은 커다란 쓰라리를 맛볼 것입니다. 사실 당장 좀 편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남으려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괴로운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종종 강한 나라의 우상을 섬기려다가 괴로움을 당한 일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편하려고 강한 나라를 조사한 것입니다. 좀 잘 살아보겠다고 강한 나라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강한 나라들의 신에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오는 유혹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처음부터 이제 시험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가 있으면 고참들은 더 신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제로 술도 먹입니다. 담배도 피우려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젊은이들 놀리려고 그리스도인을 하지 않는다는 행동은 고참들이 강제로 시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욕을 먹을 것입니다. 욕만 먹겠습니다. 뇌를 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의 군대 생활에서 있었던 실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고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어떻습니까? 맞으기는 이 마음도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당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만의 괴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장 편안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는 한 대 안 맞으러 따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는 항상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영혼이 괴롭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걱정과 염려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아실 자는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은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 5절을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망에도 박을 내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마른 땅, 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변에서도 경험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안 될 것 같은데 통과하게 하십니다. 체류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 허가도 안 되고 좀 늦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근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의 일들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견딜 만한 것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것들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받을 재산과 내가 마실 잔을 정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지역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신 자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복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에는 고통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곳이 있다고 요구하고 그 손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좋은 곳이 있다고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무엇에든 유혹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곳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욕심을 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욕심을 내면서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내 삶의 자리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정말 아름다운 우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생겨진 것입니까? 무엇에서부터 생겨진 것입니까? 다윗이 오늘 7절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을 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아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생겨지는가 해라고 한번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이 복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관하지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길로 삼고 걸어가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구나 다윗의 고백은 밤에도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마음 가운데 느낍니다. 다윗은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밤에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것입니다.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밤에도 말씀으로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닥쳐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8절에서 고백한 그대로 이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여호와를 모셔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오른 손에 주시므로 내가 결단하고 믿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가 우편에 계시다라는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산천이 되신다는 것을 무의하고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원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알기, 깨닫기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 자체가 좀 밝습니다. 삶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맑고 간단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이 복잡하고 삶의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꾀가 많습니다. 꾸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화려한 것 같습니다. 꾀가 많고 꾸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꾀가 많고 꾸밈이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기 관리 때문에 올바르게 일들을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썩어지는 일들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썩지 않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오히려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구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많이 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일본의 내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세상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은 써보자라는 것들로 점점 더 냄새가 나는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심하게 썩은 냄새를 풍기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핑 문제 때문에, 약물 문제 때문에 썩은 냄새가 치는구나. 메달을 간 선수들은 열심히 한 결과는 나는 깨끗합니다 주장하지만 그나 그 중에도 어떤 선수는
이 약물 복용 때문에 몸이 썩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이 가짜 학교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또 논문 표절의 문제입니다. 이 논문 표절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교수들에게서 얼마나 썩은 냄새를 친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정의를 실천하는 검사들, 변호사들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변호하고 이 받은 백수가 열심히 하고 맑고 깨끗해야 할 곳에서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불이익과 성폭행들이 가난한 자들 상대로 하는 가진 자들의 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의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도덕적인 행동들입니다. 모두가 다 충격적인 썩은 냄새들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썩은 냄새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썩은 냄새들은 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환경을 다른 환경과 비교할 때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자꾸 넘겨나볼 때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을 뺏게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썩은 냄새가 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온 마음을 빼앗겨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괴로움을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썩어져가는 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썩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신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반가워서 앞에 모시고 나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다른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환경을 합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은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 앞에서는 나의 기분이 항상 높으시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은 항상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갈 때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갈 때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 주님밖에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십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에도 피할 것이 없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되었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면 흔들리기 시작했고 흔들리면서 커다란 사랑을 맛보게 되는 세상임을 우리들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세상의 황금들을 살아가기에는 썩어지는 일들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상대의 주인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것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를 비록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됐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길을 걷고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밖에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성공을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